네, 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공하고 있는 불개미 꿈나무 한유진입니다. 종목은 눌려있을 때 사야 한다는 건 우리 쌤들이 늘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는 있긴 한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조정받고 있는 수많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종목을 선택했다면 매수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는 건지, 우리 쌤들처럼 주식을 잘하려면 공부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좀 주식을 공부해야 한다면 재밌고 흥미롭게 하고 싶은데, 저는 요즘 이 천하디슨 두쌤의 검색기를 통해서 눌림목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는 이 강의가 흥미롭고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두쌤이 소개시켜주실 눌림목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럼 저와 함께 1교시 수업을 들으러 얼른 가보시죠. 자,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강의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showing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많이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에서는요, 두 분의 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쉽고 명확한 매매 타점을 잡는 눌림목은 내 친구! 이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실 두 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천하디슨 두 쌤 나와주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디슨. 저는 주희 천하장사입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자, 저희는 그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저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네. 바로 눌림목입니다. 내 친구. 눌림목. 네. 눌림목 교과목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자, 천하장사님, 저희가 눌림목이라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초보 여러분들이 너무 주식을 이제 따라가는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하고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손실이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에서 공략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이란 내 친구라는 이런 과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죠. 자, 눌림목이면 눌림목이지 네. 내 친구는 도대체 뭐냐? 네. 내 친구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눌림목 강의를 하면서 현재 눌림목 자리에 있는 종목들, 소위 말하면 수익을 줄 만한 어떤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좋은 친구가 되겠죠. 이런 그렇죠. 눌림목 친구 종목들을 네.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 어떤 코너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은 내 친구라고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는 눌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눌림목, 또 천하장사님이 또 생각하는 눌림목 네.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어쨌든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라는 이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 명성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과 국내 증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최근 시장 흐름에서 눌림목 타점이 나와서 상승했던 종목들, 또는 눌림목에서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떠한 곳이 눌림목 매매 타점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눌림목 오늘 친구들. 친구 네. 친구 관심주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자, 관심주도
두 종목 마지막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순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오늘 그 50분 동안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천하장사님, 현재 네. 시장 먼저 한번 좀 짚어주세요. 지금 뭔가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선 한번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보시면은 저는 사실 이 구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간이에요. 바로 이 6월 달에 형성됐던 전 저점에 대한 부분. 전 저점 이탈하고 떨어졌는데 다시 네. 전 저점 위로 올라오려는 흐름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딱 차트를 보시면은 전 저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돌파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저희 국내 종합주가지수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전 저점을 돌파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 여러분 눈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천하장사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걸로 좀 보십니까? 저는 우선 저의 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결론은 저는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 저희는 예. 근거가 필요합니다. 팩트에 예. 기반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상황. 지금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과거에 지금 6월 달에 저점에 대한 이탈 부분이 있었던 이유가 혹시 주짓은 뭔지 아시나요?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있었지만은 네. 영국발 악재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했던 요인은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커졌지만 이 전 저점에 대한 강하게 이탈했던 부분에 대한 상황은 바로 영국의 위기. 그러니까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좀 무리한 지금 시장에 맞지 않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약간 좀 위기를 좀 초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총리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총리가 다시 내정이 됐습니다. 예, 그 전 총리가 전 재무장관으로서 이제 금융시장에 약간 능통하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최대한 기대할 수 있다.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그런 식의 이슈들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발 불안이 해소됐다라는 거는 현재 영국 총리가 네. 어떤 정책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불안을 조금 일으켰는데 네. 새로운 총리는 전 재무장관 출신으로서 금융시장에 능통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좀 기대가 된다. 그쵸?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본다. 이건가요? 우선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상황이 그 아시아 증시 중에 국내 증시는 지금 6월 달에 저점을 돌파할지 말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차트를 먼저 보면서 여러분들의 글로벌 차트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우리나라는 네.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그럼 먼저 미국의 3대 주수인 다우존스 지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야, 다우 보겠습니다. 예. 지금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2월 달에 저점을 살짝 이탈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예. 살짝 이탈을 하고 나서 잠깐 조금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월 달 저점이 안 보여서. 네, 같이 아까처럼 해도 돼요. 아, 이렇게. 네, 지금 볼게요, 지금. 예. 네. 2월 달에 저점을 살짝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강하게 먼저 회복을 했어요. 야, 다우는 지금 올라갔네요. 저희가 국내 증시가 저런 그림이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이잖아요, 그쵸? 지금. 그렇죠. 그리고 미국 3대 지수 중에 S&P 500 지수를 먼저 500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도 똑같습니다. 6월 달에 저점을 지금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글로벌 네. 증시가.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6월 달에 전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돌파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네. 지금 요 그림 보시고 네. 자, 국내 증시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국내 증시는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이탈한 전저점 회복은 못했어요. 다시 글로벌 증시 볼게요. 미국은 봤고 네. 그러면, 자, 미국은 다 회복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전저점을 강하게 이탈했던 원인이 바로 영국이잖아요. 자, 영국 봐야겠죠. 유럽, 지금 유럽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유럽 중에서도 유로스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한번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저점을 강하게 회복하고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먼저 선반영이 되고 이제 국내 증시가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내려가는 쪽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전저점에 대한 돌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한번 글로벌 상황 쪽에서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고 자, 전체적으로 시장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그 전저점을 이탈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네. 인플레이션과 관계돼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고 전저점을 그래도 지켜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영국발 악재가 네. 하나 터지면서 그걸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였죠. 전저점을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이탈하고 내려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 바닥이 어디야라는 의문이 들 때 그래도 영국에서 뭔가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자, 미국부터 영국 또 유럽까지 전부 다 전저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국내 증시만 아직까지 전저점 돌파 못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국내 증시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천하장사님의 뷰도 다시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전저점을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어쨌든 많다. 상승 방향으로 이제 갈 거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이 조금 잡혔다고 볼 수도 섣부르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천하장사님?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지금 글로벌 쪽에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국내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여기서 6월 저점에 형성됐던 구간에서 혹시 신용잔고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그때 아나요? 저희가 17조였나요? 그렇죠. 한 16조 후반에서 17조가량 됐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구간은 6월 달에 저점보다는 굉장히 더 낮은 구간인데 이때 지금 신용잔고 규모가 지금 16조 정도 됩니다. 초반. 16조.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16조 정도 신용잔고면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 형성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제 정부에서 증안 펀드나 이제 체안 펀드 등을 가동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막아주는 예, 그런 뭔가 역할을. 안전장치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그쵸? 상태예요. 안전장치들을 네. 마련한 상태고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왜 아시아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 이제 당대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3년임을 확정짓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결국 시진핑이 3년임이 확정이 됐어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악재라고 좀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인식이. 예. 네, 그래서 3년이 확정되면서 약간 좀 독재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중국 시장이 금융 시장이 개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이나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발표되고 난 후 홍콩 증시가 굉장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그 자금이 한국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네. 천하장사님의 어떤 분석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기사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나요? 기사들도 나왔고 네. 저도 그 기사에 동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시진핑에 네. 대한 부분이 뭔가 우려감으로 작용해서 중국 시장에 지금 자꾸 투자하기보다는 네. 아시아의 다른 나라,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그쵸. 투자할 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국내 증시의 상승 가능성에 어쨌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야 그래도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 어떤 손실률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제는 터널의 끝에서 조금씩 산을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형국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자, 중요한 거는 투심입니다. 투심. 투자 심리가 완전 얼어붙었어요. 네. 여기서 우리 유진 학생한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저희는 1타 강사. 네. 1타 강사는 약간 쑥스러우니까 네. 불개미 주식학원의 어떤 강사로 나온 거고 네.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우리 유진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네. 뭔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주식 투자는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들은 괜히 했다. 안 한 사람들은 안 하길 잘했다.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유진 학생도 지금 주식이 소위 어떻게 보면 물려 있나요? 손실을 보고 계시죠? 네, 손실 보고 있어요. 빨간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괜히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바닥을 좀 잡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이라도 뭔가 주식을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빨리 어느 정도 손실만 조금만 만회가 돼도 빨리 이 시장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 다시 좀 하고 싶어요. 잃었던 돈을 하면? 다시 벌고 싶어요. 가지고 있는 네. 종목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는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본전인가요? 아니면 한 절반 정도 손실해서 내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정리하려는 심리적인 구간이 어딘가요? 본전이요. 본전까지? 네. 대부분 본전이죠. 예. 자, 유진아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눌림목 강의를 하기 앞서서 지금 현재 어쨌든 다 대변하진 않겠지만 네. 대부분 지금 유진아 학생과 같은 마음일 거고. 그렇죠. 천하장사님, 그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포기하고 싶어 하진 않고 네. 내가 다시 뭔가 내 돈이 좀 회복이 된다면 제대로 종목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본전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시죠? 우선은 지금 시장이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코로나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그 이후에 굉장히 좀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전까지 올라가기에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종목이 조금 반등이 나오면은 일부라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이제는 그냥 무작정 주식을 뭐 아무 구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천하장사님이 저와 있을 때 말하는 식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조금 싫어하는 말이 반등을 하면 일부 정리를 하라는 거는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얼마만큼 반등 나왔을 때 얼마만큼 정리하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일부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 일부 반등이 뭐 한 5%인지 30%인지 정리하라는 거는 뭐 10%를 자르라는 건지 다 팔라는 건지를 모르겠거든요. 네. 조금 더 저희끼리 있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유진 학생한테 지금 저분은 본전 올 때까지 지금 계속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다음에 저희 강의를 해야죠.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종목이 올라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전까지 한 마이너스 뭐 한 30% 정도만 돼도 저는 일부를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사실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30% 정도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일부를 정리하는 또 일부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한 3분의 1이라도 매도를 해서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 정도라도 매도를 해서 좀 정확한 그러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점에서 공략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 반등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기존 종목을 보유해서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매도해서 지금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게 그래도 내 계좌를 회복시키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죠. 맞습니다. 지금 그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종목도 엄하게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시장이고 계속 지켜보는 시장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이유는 저희는 어쨌든 눌림목 매매에 대한 강의를 하던 거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뭔가 종목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듣고 싶을 때 강의가 되는 거지 아, 나 이제 주식 그만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거나 지금은 내가 살 때가 아니야. 나는 내 종목 내가 보유한 카카오, 내가 보유한 네이버, 본전까지 올 때까지는 나 주식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3년 뒤에 방송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희의 어떤 매매 강의를 들으실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만 능사는 아니구나. 어쨌든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 보유 종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반등 시점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포트폴리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저희는 눌림목 강의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차트를 좀 빠르게 보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눌림목 예시 종목 하나씩 보면서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오늘 서두가 좀 길었네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우선은 종목을 한번 예시 종목을 볼까요? 네. 첫 번째 예시 종목은 바로 지오 엘리멘트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 엘리멘트 보면서 눌림목 강의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눌림목 예시 차트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이제 눌림목이란 내 친구라는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점에서 눌림목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세 가지 원칙을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예시 종목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눌림목은 내 친구라는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관점에서 눌림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 조건들을 한번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보실 때 이 종목이 고점에 있는지 아니면 저점에 있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의 위치를 봐야 되고요. 주가의 위치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주가의 추세가 하락 추세인지 하락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를 막 벗어나는 상승 추세의 초입에 있는 종목이 눌림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하락 추세는 아니어야 된다. 그렇죠. 하락 추세가 아니고 상승하는 종목이 잠깐 쉬는 게 눌림목이지 네? 하락하는 종목이 잠깐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는 눌림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세 하락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뭐 이렇게 눌림목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개념이 상승하는 종목이 이제 하락하는 게 눌림목인데 저희는 그 하락하는 그 기준을 20일선, 60일선, 기준선, 구름대로 잡는다. 예,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항상 눌림목 매매할 때 기억을 하시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을 정하죠. 일단은 차트를 보면 천하장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 네 가지 눌림목의 우리 기준 중에서 자, 네 가지의 무기라고 할게요. 네. 20일선, 60일선, 기준선, 구름대. 이 네 가지 무기 중에서 어떠한 무기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어떤 원칙. 네. 주가의 위치 밑에 있어야 되고 상승 추세여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네 가지 중에 무기 중에 하나에 부합돼야 된다. 이걸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오 엘리먼트는 어떠한 눌림목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조건이 부합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그 지오 엘리멘트라는 종목은 바로 20일과 60일선의 눌림목에 포착이 가능한,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선, 61선 눌림목 종목 지오 엘리먼트. 네. 자,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주가가 고점에 있는지 아니면 저점에 있는지 자,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고점이고요. 지금은 여러분 저점이죠. 그러니까 고점보다 높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점 구간에 위치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종목이 이제 막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상승 추세의 초입 국면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추세선을 거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추세선은 뭐 큰 추세로 볼 수 있고 작은 추세로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추세가 있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또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미 돌파된 어쨌든 종목이에요. 돌파한 종목이다. 네. 추세가 돌파가 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20일선과 60일선에 정확하게 눌림이 나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다면은 상당한 큰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 학사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눌림목 공략 강의 중에서 가장 기준은 세 가지가 어떤 거라고 했죠? 아, 기준 세 가지. 주가가 고점이 아닌 저점에 있어야 하고 추세를 돌파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상승 추세에 있어야 한다. 자, 지금 두 번째가 섞였어요. 추세를 돌파 후에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두 번째 조건에 네, 동일한 네. 거고요. 세 번째를 빼먹으셨죠. 세 번째는 이 종목이 20일선, 60일선, 기준선, 구름대 중에 네. 적어도 하나 이상 지지를 받고 있어야 된다가 조건입니다. 네네. 자, 요걸 계속 이해하시면서 차트를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네. 네. 자, 지오 엘리먼트 분석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종목은 네. 여러분들 쪽집게 저희 그 가회 오픈 채팅방에서 천하장사님이 장중에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쵸. 바로 지난 이번 주에 드렸죠? 이번 주. 네, 이번 주에 드려갖고 15%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앞전에선 추세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흐름이냐면은 정확하게 어떤 구간 21선, 61선, 기준선, 구름대 중에서 어떤 구간에 정확하게 지지를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보시면은 21선과 61선도 있지만 구름대와 기준선이 동시에 다 겹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저희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적용이 된다면은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네. 네 가지 기준이 그 부합한 종목만 찾는 건 어떨까요? 네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한 종목? 네. 그런 종목은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네 가지가 다 부합되는 조건이면은 네. 더욱 더 뭔가 확률이 높겠죠. 네. 지지선이
강력하게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오늘 천하장사님의 눌림목 친구 관심주 장수에 네. 공개드릴 종목을 보니까 관심주 중에 한 종목이 이 네 가지를 다 지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잠시 후에 그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지오 엘리먼트 제 차트 보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뭐 고가 있는지 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구름, 이렇게 약간 저수지처럼 생긴 게 이게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입니다. 네. 지금 천하장사님이 말씀드렸던 맥점은 여기였어요. 이 부분이죠. 아, 이 부분이에요. 네. 구름대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구름대. 그리고 기준선은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회색선입니다. 회색선. 네. 회색선이 위에 올라가 있고 지금 21선과 61선까지 다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천하장사님이 말씀을 드렸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왔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천하장사님이 아마 이 정도 자리에서 정고점 이 정도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자리는 알겠어요. 지지할 때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언제 팔아요? 이럴 때 전고점입니다. 눌림목 자리는 올라갔던 종목이 이렇게 눌렸을 때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 고점에 오면은 이제 일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윗골이 달고 더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지지하는 걸 좀 테스트하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에서 어느 정도 실현한다. 심플하죠. 되게 단순합니다. 네.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보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떠한 눌림목인지 보자마자 유진 학생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다음 종목은 와이즈 버즈라는 종목이에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와이즈 버즈는 네. 자, 캔들을 크게 해줘야죠. 네. 크게. 천하장사님이 질문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이거는 어떠한 눌림목인가요? 와이즈 버즈. 유진 학생. 어떠한 눌림목이죠? 모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헷갈려요. 근데 방송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천하장님 어떠한 네, 그럼 이 종목은 바로 YG 버전하는 종목은 기준선과 구름대 눌림목에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동그라미로 어느 지점인지를 쳐줘야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미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바로 지금 동그라미 1000원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기준선과 구름대 눌림목에 포착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에 동시에 눌린 거예요. 네. 기준선과 구름대. 네.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앞전에 조건들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조건을 드리도록 좀 빠르게 볼게요. 네. 일단은 주가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네. 봐야 되죠. 종목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가가 지금 고점에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이 아니라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 추세가 상승 추세 있어야 된다. 예,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왜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을 때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안 하고선 21선 눌렸네 그냥 들어가시면은 네. 나중에 보면 거기가 고점이면 여러분들 물릴 확률이 있어요. 네. 자, 보시면은 추세를 정확하게 지금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난 상황이에요. 돌파를 하고 나서 살짝 지금 기준선과 구름대를 자,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네, 추세를 돌파를 하고 구름대와 기준선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추세를 네. 돌파한 게 저 아래 앞봉의 윗꼬리를 말씀하신 건가요? 한번 돌파하고 나서 다시 추세 하단으로 떨어져도 상관없네, 그거는. 그렇죠. 우선 돌파했다는 거에 저는 의의를 더 주고 있습니다. 자, 돌파했고 네. 추세가 상승으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네. 눌렸을 때 들어가 되는 자리다. 와이드 버즈. 그렇죠. 자, 한 종목 다음 종목으로 좀 더 빠르게 가면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 반복 학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서 네. 그냥 눈에 익히셔야 돼요. 네, 바로 한빛소프트라는 종목. 네. 자, 바로 동그라미 쳐주고 질문 바로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네, 동그라미 한번 쳐드리도록 네, 매수 맥점 동그라미 쳐주고. 네. 자, 이 자리 어떤 눌림목인가요, 유진 학생? 그 60일? 네? 60일? 60일 눌림목, 60일? 네. 정답입니다. 예스! 기준선도 눌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준선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종목은 네. 제가 이제 저희가 꼬리 아래 꼬리 그렇죠. 저희가 이 종목을 저희 장중 이제 라이브 할 때 한번 라이브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종목이에요. 여러분 네. 이것도 쪽집게 과외방에서 장중 네. 라이브 방송할 때 네. 여러분들께 장중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한빛소프트. 장중에 막 지금 60일선에 터치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아마 잡으셨으면은 지금 뭐 굉장한 수익이 나섰을 거죠. 15% 이상 아마 수익이 충분히 나섰을 이제는 좀 팔아야 된 자리잖아요. 전고점. 그렇죠. 이제는 전고점이 왔기 때문에 제가 네. 다시 한번 전고점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쌤. 네. 그 포착이 되면요. 종가에 매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중에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저는 매매를 이제 네. 중간에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네. 아침 9시나 10시 사이에 매매를 하시고 만일에 그때 흐름이 안 나왔다면은 이제 종가 쪽으로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그때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네. 오히려 장 초반에 네. 그러니까 천하장사님이 한빛소프트를 드릴 때 그날 장 시작할 때 종목을 찾으신 게 아니라 전일을 찾아놨어요. 네. 전일 종가에 이미 눌림목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지지를 받았고 다음날 막 급등해서 출발하지 않는 이상은 타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드린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가에 보는 게 좀 더 확실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장중보다는. 그렇죠. 자, 한빛소프트. 한빛소프트 차트를 또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네. 예, 한번 줄여서 보면은 이거 공부하기가 좋은 차트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제 사진 빼주셔도 돼요, 피디님. 제 사진 빼주세요. 지금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인데 지금 고점에 위치한 구간은 아니고 지금 저점에 위치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 수 있고요. 한번 추세적으로 한번 제가 추세선을 한번 다시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어보시면은 자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 돌파 후에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져야 된다죠. 그렇죠. 이제 추세가 지금 어느 정도 돌파를 하고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앞전에 고점이 있지만 아직 뭐 쉽게 끝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볼게요. 제가 한번 제 차트 볼게요. 천하장사님의 설명. 한빛소프트까지만 같이 덧붙여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눌림목 종목도 공개해야 되니까. 네. 자, 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빛소프트. 자, 이렇게 종목이 여러분들 나옵니다. 예를 들어 천하장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어요. 자, 정확하게 이 자리겠죠? 지금 60일선이 제 차트에서는 녹색입니다, 여러분들. 녹색 따라 올라오고 있죠? 야, 녹색을 지지할 때 60일선에서 눌림목 공략을 했고 수익이 났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60일선을 지지했네. 이거는 제가 확인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장중에 60일선 지지했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유진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일단 주가가 저점에 있어야 된다. 주가가 저점에 있어야 되죠. 네.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여기가 높은 자리고 지금 주가가 거의 아래 바닥권에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절반 아래에 있는 네. 종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네. 아무리 60일선 눌려도 고점에 있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두 번째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돼야 된다. 눌림목이라는 거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은 눌림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거봤을 때 천하장사님은 이렇게 확대해갖고 이제 정확하게 또 그셨지만은 네. 이렇게 딱 보겠습니다. 고점들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자리가 추세가 돌파가 나온 자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돌파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하장사님은 이거 추세를 하락 추세를 자꾸 돌파 나오고 눌리네 자꾸 돌파 나오고 눌리네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이 자리 60일선에서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종목이 돌파 나와서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한번 추세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구나 해서 그쵸. 그때 눌리는 자리를 기다리는 거죠. 맞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 되셨나요, 유진 학생?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막 그러신 것 같은데. 요거 있잖아요. 여기도 돌파를 한 네. 거잖아요. 이 빨간색 캔들. 네. 보이세요? 네. 요 때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돌파 매매가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를 그냥 지켜보면 기다리는 거고 네. 저희는 그 떨어지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진 학생 같은 경우는 이때도 돌파했는데 왜 안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당연히 안 삽니다. 눌림목 매매는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저게 올라가는 거를 기다렸다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매매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떨어져야 사니까. 네.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마치 그 유행어 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것도 아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떨어져야 사죠. 전 여기에도 지지를 받은 줄 알았어요. 어디 지진가요? 요거요.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지지죠? 무슨 지지죠? 61선이요. 아니죠. 그 60일이 있나요? 녹색을 이탈했잖아요. 녹색 61선 아니. 아, 이탈한 건가요? 네, 이탈했잖아요. 여기 올라간 거 이거 아니에요? 천하장사님이 조금 네. 설명해 주시죠. 자, 네. 지금 그 자리는 구름대 지지죠? 그렇죠. 아~ 거기는 구름대 지지로 봐야 됩니다. 자, 네. 61선을 넘어갔잖아요. 네. 구름대를 지지하고 올라갔잖아요. 아~ 만일에 유진 학생이 구름대 관점에서 요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정답이었을 텐데. 아, 그래요? 네. 61선 이탈했어요. 아직 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계속 반복학습으로 네. 봐야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눌림목 제목도 눌림목은 내 친구인데 네. 친구들 종목을 공개해야 되는데 자꾸만 눌림목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네. 가는데 그래도 이거를 알아야지만 친구가 그렇죠. 나와도 얘가 왜 친구인지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예시 종목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시 종목이 종목. 많아요. 지금 최근에 눌림목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네?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이에요. 덕산 네오룩스. 네. 이 종목도 한번 유진 학생한테 한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어디 저... 구간에서 눌림목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딱 눈에 보이시는 구간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동그라미 안 쳐주시나요? 너무 많아서 동그라미 쳐줘야 됩니다. 네, 천하장사님. 아직은 동그라미는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일단 쉽게 해주세요. 천하장사님. 알겠습니다. 자, 아 파란색 선이네요. 네. 20일인가? 아니 파란색 20일이요. 파란색이 60일 선입니다. 아, 60일. 그럼 네. 60일이요. 그렇죠. 색깔이 좀 헷갈려가지고. 네, 색깔이 두 아까는... 쌤이 색깔이 달라가지고. 네, 달라요. 네. 네. 차트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60일 선이 맞습니다. 자, 60일 선 네. 눌림목은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매수하면 됩니까? 60일 선 지지하는 저 자리에서. 아 그거 확인해야죠. 네, 오 좋습니다. 세 가지 원칙.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볼게요. 한번 네. 유진 학생이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저점에 위치했네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추세는 제가 한번 거보도록 할게요. 돌파. 네. 돌파했죠. 네. 돌파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아까 마지막. 전에 그거는 됐잖아요. 네 가지 중에 하나. 네. 네. 61선. 61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자, 만약에 네 가지 중에서 뭐 두 개, 세 개가 복합되어 있으면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오, 네네. 그렇죠.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톡산 에오스는 저 자리에서 그럼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이날 장중에 9시나 10시쯤에 좀 들어가든지 아니면 종가에. 자, 맞나요? 정답입니다. 예. 그러면 네. 그 유진 학생이 다시 오프닝에 질문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만약에 지금 저 자리에서 공부하고 지금 저 딱 위치에 왔어요. 내가 네네. 본 종목이. 그럼 기존 종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거 삽니까? 아니면 아, 참 좋은 자리지만 보내줘야겠다. 나는 아직 손실 종목이 본전이 안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일부라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사고 싶나요? 네. 저희는 매수를 하라라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 네. 일단 지금 종목들이 이제 거의 다 하락을 했잖아요. 그쵸? 시장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이제는 하락을 했어요. 이 종목에서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여기서 눌림목 자리가 오면은 들어가도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 둘은. 그렇죠. 맞습니다. 예. 천하장사님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말하니까 저만 혼자 그래야 된다. 아니 아니요. 너무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 예, 예. 맞습니다. 약간 맞습니다. 이런 예.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자리는 충분히 들어가 된다. 네. 엉뚱하게 들어가지 말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 피디님께서 그 천하장사 우리 눌림목 내 친구 쪽집게 과외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방송한 지 40분 동안 한 번도 안내를 안 했다. 네. 자, 눌림목 내 친구 지금 앞에 지오 엘리먼트도 마찬가지고 한빛소프트도 다 이쪽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가 21선 눌림목 종목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는 유레카 검색기와 그리고 기준선 눌림목이죠. 키다리 네. 검색기. 검색기 설정하는 영상까지 같이 드릴게요. 왜냐하면 천하장사님도 사실은 이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뽑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찾을 때 그 키다리 검색기와 유력해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설치하셔서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00개 종목을 다 볼 수 없잖아요. 네. 유평선 왔는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다 보면은 대략 한 2시간 넘게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설치하시면은 정말 빠르고 쉽게 이 타점에 있는 종목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네. 추출돼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주가가 아래에 있는지, 추세가 전환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눌림목에 들어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렇죠. 자, 한빛소프트 지오 엘리먼트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은 검색기를 받아갈 수 있고 저희와 함께 그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유진 학생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수업을 좀 더 평소보다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이제 좀 눌림목은 내 친구들 이 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쪽집게 과외방에 들어가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이 천하디슨 두쌤의 무료 쪽집게 과외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TV방송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용 소통방에서 쌤들이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보충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천하장사와 주디슨, 두 쌤은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실전 눌림목에 대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은 또 검색기도 여러분들께 주신다고 합니다. 또 10월에 눌림목 관심주 리스트도 공개하신다고 하는데 모든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과연 이 쪽집게 과외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7979 눌러주시면 10월 31일까지 무료로 여러분들께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쪽집게 과외방에 입장하신 여러분들은 질문하시면 또 쌤들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과외방을 통해서 심화, 보충교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쌤들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나와주시죠. 자, 이제 남은 순서는 저희가 예시 종목이 좀 많긴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라고 보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쪽집게 과외방으로 오시면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눈으로 익혀서 아 이제 눌림목은 너무 쉽다 이렇게 할 때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남은 순서는 눌림목 친구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이에요. 네. 근데 하단에 저희가 우리 방송을 40분 동안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 자막을 좀 넣어주세요, 피디님. 자 넣어주세요. 자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하시고 네. 들어오셔서 친구니까 친구 코드번호 누르시면은 들어오시고. 이쪽에 지금 피디님 검색기 동영상 설치 영상을 지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송 저희 방송 시간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방송 네. 시간에만 들어오고 네. 그 뒤에는 비밀번호가 바뀝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8분이고 그리고 영상을 올려주시고 그냥 영상만 받고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설치하셔갖고 네. 내 컴퓨터에다 저장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지금 무료 쪽집게 과외 방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가 장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또 교육도 해드리고 또 같이 종목을 찾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네. 화면 보시면 그 피디님이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눌림목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색기는 어떤 건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보이시나 영상. 유레카와 키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유레카가 21선이고 키다리가 기준선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부분, 이론적인 부분은 저희한테 배우시면 되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뭔가 눌림목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유레카 같은 경우는 뭐 평균 한 10개에서 그쵸. 적으면 5개 정도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아까 말한 대로 주가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추세가 전환됐는지 이것만 네. 보고 들어가면 되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나는 재무제표 볼 줄 모른다 하시는 분은 그냥 들어오세요. 알려드릴게요. 모르신다 하면은 재무제표에 빨간색 없으면은 괜찮아요. 네. 일단은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안 좋은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영상 그냥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키움 영웅문 기준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그냥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모바일과 그 컴퓨터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자, 이제 다시 카메라 받아주세요. 이제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한유진 아나운서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그 꼭 봐야 되는 주가의 위치라든지 이거 말고 저희 무기, 눌림목 무기가
그 네 가지가 뭐라 그랬죠? 아, 무기요? 네. 눌림목 무기. 어디가 눌림목이냐? 이걸 어떻게 잡냐 이거예요. 21선. 네. 61선. 좀 크게 해 주세요. 21선. 네. 61선. 이동 평균선. 구름대. 이동 평균선은 웃기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나 지금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아, 이럴 수 있어. 네, 이럴 수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 자. 이동 평 21선과 61선도 더 웃긴 건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 가지고 저는 더 재밌었어요. 예. 자. 이동 평균선이 아니고 정답, 정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동 평균선이 아니고 기준선. 아, 기준선. 야, 기준선. 네. 일목균형표 기준선이에요. 아, 네. 저희랑 함께 하시면 일목균형표는 차트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개 맞았고 하나 틀렸는데 기준선은 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오늘 키다리 검색기를 설치하시면 아 이게 기준선이 이런 거구나. 희한하게 종목들이 진짜 21선과 61선이 아닌 기준선을 딛고 올라간 종목도 굉장히 많네. 이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일목 균형표 기준선 설치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 그 쪽집게 과에 들어오시면은 뭐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진 학생이 정답을 맞춰주진 않았지만은 네. 네 가지의 기준인데 오늘 관심주는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되어 있는 한 번에 네 가지에 다 눌려있는 종목을 키다리, 그러니까 눌림목, 눌림목은 내 친구 종목. 네. 자, 첫 번째 눌림목 친구 종목.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미코라는 종목이에요, 미코. 자, 이름이 예뻐요, 네, 미코. 이름이 이뻐요, 미스 코리아예요, 미코. 미코. 네. 자, 확인해 볼게요. 네 가지 어디에 눌렸는지 보여주세요. 네. 자, 보시면은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쳐버릴까요? 네. 네.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오늘 차트예요, 여러분들. 네, 네. 미코.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어디에 눌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다 눈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파란 색깔이 60일 이동평균선이고 분홍 색깔이 20일 이동평균선. 두 개 눌렸고 60일, 20일. 그다음에 좀 회색깔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눌렸고요. 그다음에 밑에 바로 보이시는 게 구름대. 분홍색 구름 보이시죠? 정확하게 네. 지금 네 가지를 다 지지받고 있는 종목이 미코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네 가지를 다 지지하니까 그냥 뭐 사? 그건 다른 한두 종목보다는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아, 그걸 살 수가 없죠, 그냥. 아, 그리고 그냥 네.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면 안 되죠. 뭐 해야 되죠, 유진 학생? 네. 종목을 팔아야죠. 아니, 종목을 파, 그렇죠. 뭐 팔아야 살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맞는 말만 하시는데. 아, 세 가지 확인해야 돼요. 뭐죠? 저점에 있는지. 자, 확인해 주세요, 천하. 네. 네. 자,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고점에 있는 저점에 있는지. 네. 네. 우선 딱 보시면은. 미코는 거의 지금 네. 최저점에 있죠. 저점에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걷어요. 그러면은 지금 추세를 돌파. 돌파한 상황이에요. 다음엔 저 선을 정말 좀 노란색이나 잘 보이는 선으로 해주세요. 네, 한 굵기를 한 엄청나게 굵게 한번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추세를 돌파하고 네. 정확하게 눌려 있습니다, 지금. 네, 바로 이 구간이죠. 정확하게 눌림에 들어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씀드린 눌림목 조건들을 다 만족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관심 종목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세 가지 기본 조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21선, 61선에 다 눌려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고점에 있거나 그리고 주가가 추세를 돌파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름대를 이탈했을 경우에 하면 안 됩니다. 자, 구름대를 지지하는 거잖아요. 네. 구름대가 이제 마지노선인데 이탈했을 경우에는 하시면 안 된다. 자, 손절 라인을 잡아주셔야죠. 미코. 네. 지금 그래서 구름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우선 손절 라인은 저희가 이제 뭐 기준선 있고 20일 있고 60일 있고 구름대 있으니까 이 구름대를 만일에 약간의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대응하시면은 조금 더 탄력적인 그런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이 4개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행여나 혹시나 악재가 터져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름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구름대가 다시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절라인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지금 노란톡 불게임의 눌림목 검색하셔서 그 상단에 돋보기 누르시고 갖고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네. 비번 친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시간 어땠나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결국 이 시장에서 배운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디슨, 저는 주디 천하정서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친구.
눌림목은 내 친구. 오늘 수업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정말 재밌게 들었던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쌤의 무료 쪽집게 과외방에 입장하시면 오늘은 또 검색기도 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설치해보고 저와 함께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10분간 휴식 후에 2교시 시작되니까 화장실을 잠시 다녀오시고 2교시에도 꼭 출석해주세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